오늘은 꼬마 돈까스요. 예. 꼬마 돈까스 요거 구워가지고 먹으려고요. 오늘은 김통깨이 라면이요. 예. 김통깨이 라면을 이제 짬뽕 라면. 예. 요 라면으로 짬뽕 라면을 끓여서 먹을 거거든요. 이제 파기름을 좀 내고 홍합. 홍합도 좀 들어가고요. 예. 홍합 짬뽕 라면. 파기름부터 좀 내고 저는 약간 비벼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이요. 예, 숙주나물 좀 들어가고 양파도 좀 들어가고 고춧가루 조금 들어가고 고춧가루를 한 두 스푼 정도 이제 뜨거운 물을 물은 좀 팔팔 끓인 물이거든요. 예, 뜨거운 물을 조금 붓고 물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대박 일단 넣어보고 모자람 덜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홍합, 예, 홍합 들어가고 와, 홍합이 많네.
자, 라면을 넣겠습니다. 김통찌개 라면이어가지고 김이 들어가 있구나. 김가루가 들어가 있네. 김하고 깨하고 섞였구나. 기름 좀 들어가고. 아, 냄새 좋다. 으구. 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 다정한 부부입니다. 예. 오늘은요, 라면, 짬뽕. 짬뽕 라면. 홍합 짬뽕 라면. 홍합. 짬뽕 맞아. 라면. 예. 오늘, 그리고 꼬마 돈가스요. 예. 우리 서방님께서 작품을 하신 거예요. 자기야, 얘기 좀 해봐. 케첩 넣어야 돼. 자기가 작품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봐. 홍합 넣고, 그리고 숙주나물. 처음에 파기는 좀 내고, 숙주나물, 양파 좀 볶다가,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붓고, 홍합 넣고 팔팔 끓이다가, 라면 또, 이게 무슨 라면이었지? 처음 듣는 라면. 아까 이름이 안 난다. 그 제목에다가 적어 놓을 거예요. 예, 영상 제목에다가. 그 깨 무슨 라면인데 그 라면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맛있게 한번 짬뽕라면 만들어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기 한번 퍼봐. 퍼졌겠다. 빨리 퍼야 되겠다. 자기 퍼 내가 볼게. 생각이 이렇게 다행이다. 이 정도 퍼진 거는. 그지? 어이구. 홍합이 많이 들어가서 맛있겠다. 국자 안 갖고 왔다. 숙주나물 좀 들어가고. 국자 가져올게. 내가 가져올게. 내가 가져올게. 자기 내가 퍼줄게. 자기 먹을 만큼 퍼야 되는데. 가서 먹을 만큼. 자기 먹을 만큼 퍼야 되는데. 자기야. 이름이 김통깨. 김통깨 라면이요. 김통깨 라면이었구나. 김통깨. 김통깨 라면. 김통깨였구나. 국물이 넉넉하네. 먹고 밥도 있으니까. 김통깨였구나. 김통깨. 김통깨. 저기 퍼.
저기 뭘 맞지? 이거는 뭐야? 케첩. 케첩 돌려고. 잘 됐으면 떠봐. 응. 됐다. 국물 좀 떠서. 라면 맛있겠다. 됐다. 국물 너무 적은데? 떠. 됐다. 국물 너무 적잖아. 응, 됐어. 국물이 아예 없는데? 응, 또 해봐, 그럼. 국물 안 짜나? 국물 안 짜. 응, 됐다. 됐어. 됐다고? 홍합은 좀 까줘, 까줘. 자기가. 홍합을? 응. 응. 국물 한번 먹어보자. 와, 국물 괜찮다. 자기야, 맛있다. 괜찮지? 근데 국물 짜고, 짝. 물 조금 부어, 자. 어? 응. 아, 맛있는데. 국물은 맛은 좋다. 응. 통화 한번 까줄게. 응, 자기 짬뽕 좀 해야 되겠다. 짬뽕게. 응, 국물 맛있네. 국물 괜찮다 진짜. 응. 국물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국물은. 근데 짜다. 조금 불어가지고 조금 짜네. 자기야 봐봐 자. 응. 나는 괜찮아. 응. 됐어. 그만해. 케첩 빗뿌리고 라면이 아니라 짬뽕이다. 어째요? 짜다. 짜. 짜? 이게 국물 좀 맛있겠네. 응. 근데 갑자기 자기 짜게 안 먹었는데 왜 이리 짜게 먹어? 모르겠다. 이제 거꾸로 됐네. 맨 처음엔 내가 짜게 먹었는데. 갑자기 자기 짜게 먹면. 어우, 김치 안 잘라. 그냥 먹어. 가위 있네, 자기. 없나? 저기 잘라 먹으면 되네, 가위. 응. 와우. 자기 어제 아플라나? 왜 그렇게 싸게 먹어? 응.
오, 맛있네. 맛은 완전 맛있네. 응, 괜찮죠? 응. 저거. 이거 안 벌었었다. 응. 안 벌었었어. 안 벌었었어. 이 형, 손 버렸으니까 자기가 버려라. 내가 버릴게. 됐다, 그만 줘. 하나 더 줄게. 이거 봐. 감사합니다. 어우, 김치 크네. 라면 다 안 먹어? 맛있어. 거기에 숙주나물 넣으라고 써여 있어? 숙주나물 들어가도 돼. 근데 오늘 한 거는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해서 한 거야. 거기 인터넷 봤는데 인터넷대로 안 하고 숙주나물 들어가. 숙주나물 들어가고 파기름도 들어가고. 저기 홍어 좀 더 줄까? 홍어 먹어. 조금 내 가서 줄게. 자기 음식 아니라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나 그만 줘도 돼. 자기 먹어. 저기 안 먹어? 응. 형님 자기 먹어. 어, 왜 이리 안 가져? 홍합이 맛있네. 홍합 한번 사다가 실컷 먹어야 되겠다. 홍합. 닮아가지고. 이거 지금 한 봉지 샀으니까 세 봉지 사가지고 삶으면 되겠다.
세 번개. 그러면 실컷 먹겠다. 잠시만 꼭 얻어갔어. 왜 안 먹어? 난 먹었는데. 많이 먹어. 자기 싸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는 거 성 없는데. 저런 밖에 있대. 싸게 먹는 거 안 좋아. 그전 나보고 싸게 먹는 게 안 좋아, 그 대전이. 이제 꼬꾸려 되네. 숙주나물 식감 좋다. 돈까스 먹어. 약간 뜨서? 조금만. 안 먹어도 되잖아. 조금만 줘. 밥 조금 더? 응, 조금만. 응? 응.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밥을 또, 조금, 밥을 조금 말아가지고, 예. 국물이 맛있으니까. 국물이 맛있다. 응. 케첩 좀 더 넣어봐. 케첩? 응. 난 이제 배불러 먹겠다. 하나만 먹고.
아,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